142페이지. 술근의 피복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술근의 피복은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근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파트가 이 철근의 피복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근의 피복은 자 피복 두께를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피복 두께의 정의 개념과 목적과 실제 그림으로 피복 두께를 아는가 모른가를 테스트한 유형의 문제를 세 번 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복 두께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인 측면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실제로 피복 두께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피복 두께 해서 피복 두께는 자 왜 결정되는가 하면 저것 때문이죠. 거기 보시면 페이지 1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철근 녹슬게 하는 시간이죠. 나오죠? 피복 두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T는 시간은 7.2X의 자성 피복 두께의 자성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피복 두께가 2cm야 3cm야 5cm야 10cm야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2cm는 2는 4입니까? 47, 28 돼서 약 28.8년 정도에 자 철근이 녹서는데 3cm를 넣어봐요. 3, 3은 9죠? 맞죠? 그러면 64.8년이 나와요. 피복 두께 1cm가 증가됐는데 녹서는 데는 얼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피복을 하는 거죠. 철근 녹서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철근은 불에 약하다 강하다? 약하죠.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로 피복을 하면서 내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하 시간. 그래서 피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피복 두께 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복은 보야 기둥이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자 기둥의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이 있었다. 기둥이 있다. 여러분들도 지금 피복 두께 한번 측정해 보세요. 뼈에서 살이 얼마나 두꺼운가? 이게 피복 두께 아닙니까? 피복 두께. 그래서 피복 두께가 이제 두꺼우면 자 뭐가 됩니까? 사람도 좋은가요? 자, 이 피복에 대해서 보도. 그러면 이제 이 철근이 이제 바깥 기둥의 경우 예를 들게. 기둥은 이 바깥쪽에 이렇게 두르는 철근, 이 바깥에 띠철근이 있어요. 기둥의 경우 이 기둥은 바깥에 띠를 둘리는 조립하는 데 필요한 철근이 띠철근이고요. 그리고 안에 메인바 주근이 있어요. 주근이 안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기둥은 주근이. 그래서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어떻게 되는가? 이 기둥을 잘란 거예요. 단면으로. 목을 쳤어, 기둥을. 이 단면은 이렇게 자른 겁니다. 절단해서. 기둥을 옆으로 수평으로 딱 쳐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네. 그럼 이랬을 때, 이게 띠철근이고, 안에 뭐가 있다? 주근, 메인바가 있어. 주근이 메인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피복 두께니까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을 기준으로 피복 두께는 뭐 한다? 산정합니다. 그러면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 표면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 뭐다? 최단거리. 이것이 무슨 두께다? 피복 두께예요. 이것이 피복 두께입니다. 피복 두께입니다. 피복 두께 개념이 되는 게. 그래서 피복 두께는 그래서 기둥이야, 봉어야 따라 철근이 틀려져요. 기둥의 경우는 자 이겁니다. 보통 띠기둥이한테 사각형 기둥을 보통 띠기둥이라고 돼. 사각형 기둥을 우리가 띠기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띠기둥 사각형 기둥일 때는 바깥의 철근을 띠철근이라고 해. 바깥에 두르는 철근을. 그래서 우리도 이거지 않습니까?
어디에 둘렀나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죠. 자, 기둥에 두르면 뭐다? 여러분들, 우리 혁띠 두르면 허리띠락하죠? 그리고 자, 목에 두르면 목도리. 명칭이 틀려져요. 맞죠? 목에 두르면 목도리. 맞죠? 머리에 두르면 머리띠. 아니, 여기는 목띠를 안 하죠? 목에 두르는 건 목도리라고 하죠? 틀려집니다. 어디에 무엇을 두르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목, 그래서, 자, 여기서는 띠철근, 자, 여기서 띠기둥에 그래서 띠철근이라고 하고, 띠철근. 그런데 원형 기둥일 때, 원형. 둥근, 원형 기둥일 때는 여기는 나선철근입니다. 나선철근. 나선형으로 감아준다 해서 나선철근입니다. 이렇게 나스프링처럼 나선형으로 감아줍니다. 그래서 나선철근이란 명칭을 쓰고요. 그 다음에 포. 기둥은 수직 부재이지만 포, 라멘 구조에서 기둥하고 포, 바닥판이 있었죠? 그 포에서는 우리가 바깥에 감아주는 철근을 뭐라고 한다? 늑근이라 해. 포에서는 무슨 근? 늑근. 이거는 띠철근이라는 늑근. 스트럽이라고 합니다. 스트럽. 그래서 늑근이라고 칭하고요. 근데 바닥판, 라멘 구조 세 가지 알아둬야 되죠? 라멘 구조는 철근 기둥하고 보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된 구조가 라멘 구조였죠? 라멘, 라멘 또 잊어먹지 말고, 라멘은 독일어 철근 콘크리트 뜻이었죠? 그럼 바닥판은 바깥쪽에 무슨 철근이냐? 이 바깥에 누가 있네, 이게. 바깥 부분에. 그래서 바닥판은 주근이 있습니다. 주근. 주근은 자, 담변 방향으로 가는 철, 담변 방향, 인장 철근이 주근입니다. 담변 방향으로 들어가는 인장 철근, 얘가 주근입니다. 자, 그래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록 합니다. 사람도 다리나 팔은 어떻게 됩니까? 다리나 팔은? 다리나 팔은? 뼈대가 중앙센터에 있죠? 바깥에 근육들이 있어요. 그 보조가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바닥판은 뼈대가 최대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비뼈 있죠? 이 판부제는 가슴판, 등판이래. 갈비뼈는 최대한 안 만져봐요. 최대한 바깥쪽에 나가 있어. 그리고 자, 그거 만지기 좀 그러면 살이 좀 쪘으면 이마를 만지면 돼. 이마. 쌍판 떼기 되잖아. 이것도 판부제래. 판부제. 그래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나가 있어요. 뼈가. 판부제든. 아니, 동물이나 사람 보고 철근 뼈대를 만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연상해서, 사람과 같이 그 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뼈는 철근으로 하고 콘크리트를 이제 살로 한 거야. 그래서 자꾸 인간에 가까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통 이런 것도 다 만들고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이 주근이에요. 그러면 옛날 기둥이나 보에서 주근 표면 이렇게 틀리게 낸 거야. 주근은 어디 있으면 주근이 된다? 바닥판. 판부지에 있으면 주근 표면으로부터 측정해요. 그리고 기둥이나 보는 뭐다? 예, 바로 이 보조근이 바깥에 감아주는 철근. 감싸주는 철근이 기둥에서는 띠철근, 나선철근이고요. 원래 포에서는 무슨 철근? 늑근이에요. 바깥에 감싸주는 철근이 보조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고 항상 피복 두께 산정신은 명심하세요. 여기서부터 콘크리트 뭐다? 표면까지 측정하는 거예요. 이 표면에서 항상 철근에서는 항상 어디에서 표면에서 표면까지 뭐든지 측정해요. 철근 간격을 측정하죠. 표면에서 표면까지고. 항상 표면에서 어디까지? 표면까지 측정합니다. 측정을 들어간다는 사실 알아두면서 거기 페이지 143페이지 피복 두께 최소 규정이 나오죠. 나옵니까? 나옵니까? 들어가면 아마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는 몇 센치? 10cm, 100mm죠? 100mm니까 10cm입니다.
그리고 흙에 접해서 콩을 친후 영구히 흙에 묻힐 있는 공간이 얼마? 8cm, 80mm.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기초는 흙에 영원히 묻혀 있죠. 맞아요? 그런 거몇 cm? 8cm로 설계하라는 거예요. 기초가 뭐 햇볕 보러 나오는 거못 봤죠? 야, 막땅 속에 있으니까 야, 막 냄새 나고 안 되겠다. 밖에 나오자고. 이 건물 기초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기초는 흙에 계속 묻혀 있습니다. 만들 그래서 그런 거는 8cm입니다.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한 콘크리트는 옥외 노출될 때는 철근 직경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네. 그러면 저29 이상은 6cm고 맞죠? 25 이하는 5cm, 16 이하는 뭐다? 4cm 틀리죠? 자, 이겁니다. 사람도 봐요. 피복 두께가 틀리죠? 그래서 허벅지나 이런 데 엉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피복 두께 제일 두껍죠. 그래서 곤장을 때리잖아요. 살 제일 많은데 때린 거 아닙니까? 맞죠? 아, 살 없는데 때리면 아프잖아. 맞죠? 그 아픈 게 죽어요. 맞죠? 살 있는데 탁 때리잖아. 그래서 피복 두께 두꺼워. 그래서 이제 틀려지잖아요. 봐요. 나는 허벅지 피복 두께가 손가락에 두께 있으면 어디 돼요? 손가락 어디, 못 움직이죠? 에이, 허벅지만큼 여기 살 있어봐. 손가락에, 틀려집니다. 그래서, 철근 뭐다? 직경에 따라서 뭐가 틀려진다? 피복 두께가 달라지고 있죠?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봐요. 4번은 저거잖아. 슬래브. 맞죠? 벽체 장, 그리고 밑에 보기둥. 맞죠? 셀 절판 부재. 자, 부재. 구조 부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도 그래서 이 판은 얇은 거예요. 맞죠? 우리 요거 약간 동그라무시하잖아. 셀이잖아. 아이, 공면이잖아, 이거야. 맞죠? 난 네모 각졌어요. 맞죠? 약간 또, 셀이죠? 또 조개 껍질, 요거 곡선, 그게 셀이야. 계란 껍질이. 맞죠? 계란 껍질이, 요 곡면이 셀이야, 셀. 맞죠? 셀이 제일 얇잖아. 20mm잖아. 맞죠? 판부제. 그래서 우리 이마가 얇은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최대한 가까이 내려고 설계한 거라니까. 그게 20mm고, 맞죠? 그럼 기둥포, 이런, 기둥거도포, 이런 거, 이런 건 두꺼운 거예요, 맞죠? 4cm, 그게 틀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구조 부재의 종류에 따라서도 뭐다? 피복 두께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145페이지 거푸집 공사는 간략히 보도록 합니다. 자, 거푸집은 자, 콘크리트가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유동성 있는 콩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형, 틀이 필요한데 그 틀을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거푸집. 그러면 거푸집에서는 자, 우리가 유일하게 나왔던 것이 145페이지 그 제일 하단에 1번 긴장 폼 타이가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콘크리트 부어 넣으면 콘크리트 측압에서 거푸집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밥 많이 먹으니까 배가 뽁 튀어나와서 바지가 터질 수가 있죠? 또는 치마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 허리띠를 두르는 것이 무엇이다? 폼 타이 개념입니다. 폼 타이. 벌을. 그래서 여기 출제가 됐고, 그러면 폼 타이는 자, 거푸집 부속품이다. 허리띠 개념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3번에 간격제 스페이스가 16회 때 지문 나왔어요. 요거는 16회 때 지문. 아, 그 폼타이는 12회 때 냈어요. 12회 때 냈고, 16회 때 간격제 스페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시험 난이도가 좀 쉬워지면 자꾸 등장이 돼요. 무슨 눈치채야 돼? 12회 때, 아, 제 스타일대로 낼 때는 제가 시키는 대로 거의 냅니다.
그래서 12회, 16회 때 등장이 됐어요. 그럼 12회 때가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웠어요. 그래서 12회는 하나로 나왔고, 16회 때 지문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온 게 세퍼레이터죠. 세퍼레이터 알아두세요. 세퍼레이터는 거푸집에 뭐다? 강경 유지하기 위해서, 거푸집 상호간에 일정 강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어준 철물을 뭐다? 세퍼레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바로, 폼타이어나 세퍼레이터, 스페이스, 이것이 거푸집 부속품이다. 거푸집 부속품이란 개념을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3번에, 자, 생콘크리트에 뭐가 나오고 있다? 처갑이 나옵니다. 생콘크리트의 처갑. 생콘크리트에 우리가 처갑 개념이 나옵니다. 생콘크리트의 처갑. 생콘크리트의 처갑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콘크리트의 처갑. 자, 이 생콘크리트의 처갑적인 측면, 생콘크리트는 무엇이다? 아직 굳지 아니한, 응결이 시작되지 아니한 콘크리트입니다. 아직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를 생콘크리트고, 처갑은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압력을 줄여서 처갑이라고 합니다. 그럼 처갑은 이거 생각하면 된다. 밥 먹었을 때 배티 나오는 것이 뭐다? 처갑입니다. 밥 먹은 배가 뻑 튀어나오죠? 이것이 처갑입니다. 처갑. 그러면 처갑은 여러분들 밥 많이 먹어 잘 먹어야지 처갑 나옵니까? 안 먹어야지 처갑 나옵니까? 잘 먹어야 처갑 나오죠? 그래서 이 처갑에 대해서는 자, 요것만 몰라도 이거 이 인간들 안낸 이유가 내가 너무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 그래가 안 되는 것 같아. 분명히 내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자, 왠가 폼타이어가 나온 이유가 처갑을 얘기해서 낸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미리 계속 그거하고 요거 두 개를 강의한 거예요. 역학상. 구조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갑은 반비례 관계가 책에 나오는 게 2번하고 3번하고 8번이에요. 2, 3, 8번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반비례예요. 나머지는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골이나 철근량. 그럼 철골은 쓰지 말고 철근량하게. 철근량이 많아지면 처갑은 줄어듭니다. 적어지? 적습니다. 처갑은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갈비뼈하고 똥배를 생각하면 되네. 갈비뼈에 처갑이 나옵니까? 똥배나 옆구리가 튀어나옵니까? 똥배. 똥배에는 뼈가 없죠? 뼈가 없습니다. 철근이. 그래서,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왠가 하면 철근이 있으면 콘크리트 어느 정도 구속 효과를 조금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갑이 줄어드는 겁니다. 적습니다. 그리고 자, 온도가 높아지면 처갑은 줄어듭니다. 자, 온도가 높으면 수분이 빨리 증발되죠? 수분도 빨리 증발되고 응결도 빨라져요. 그럼 수분 증발이 되면 응결이 빨라지니까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자, 수분이 빨리 증발되기 때문에 슬럼프 값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죠? 온도가 올라가면 슬럼프 값이 줄거든.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수분 증발이 빨리 되다 보니까 슬럼프 값이 줄어요. 맞죠? 줄면 어떻게 됩니까? 처갑은 어떻게? 줄어듭니다. 슬럼프 값이 커야지 옆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맞죠? 팍 퍼지는 거예요. 퍼질수록 옆으로 가해지는 힘이 커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죠. 저 완전히 술채가 너버러진 사람들 데리고 가려면 무진장 힘들죠. 그래도 비틀비틀 따나 하면 덜 힘든데 자기 의식이 좀 완전 푹 쉬죠. 와 이거 진짜 무겁죠? 아닌가? 술 취한 사람들 안 들어봤어요? 뒤딱 무거워.
술배가 차이가 너무 커지는 거. 그래서 이 처갑이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시고 처갑이 반대다. 그리고 자, 그 부집의 그 8번 보세요. 자, 투수성이나 뭐다? 누수성이죠. 그 부집의 이 투수성. 물이 잘 새네, 안 새네? 누수성. 이게 커지면 처갑은 줄어듭니다. 자, 물이 빠져나가죠? 그럼 그 부집에서, 속에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에 덤비빔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갑은 줄어듭니다. 저거하고 같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자, 맥주 만 cc를 드시는데, 화장실에 안 가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빼고 와야 돼. 누수를 하고 와야지만, 드들 수 있거든. 처갑 때못 먹어요, 맞아? 아, 일반, 웬만한 위장 가지고 못 먹죠? 몰라, 진짜 위장이, 진짜 큰 분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투수성하고, 그래서 요몇 가지? 세 가지만 반비례 관계예요. 세 가지만 반비례 관계.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계 없는 것도 막혀, 그게? 아, 이거는 10개가 아니고, 많아. 무진장 많은데 제가 대표님 급여놓고. 그럼 봅니다.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체감은 어떻게?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크지? 비례관계야. 나머진 비례. 몇 가지? 세 가지만 반비례입니다. 물 시멘트비 증가하면 체감도 커집니다. 그럼 슬럼프 값 커지면 체감도 어떻게? 커집니다. 슬럼프 값 작아지면 체값도 작아집니다. 비례관계. 그렇게 가시면 된다. 항상 명심하세요.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러면 콘크리트의 부어 넣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체값은 크지. 그래서 자, 보통 배가 나온 분들의 주통이 먹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줄기차게 먹는다는 거죠, 맞죠? 뭐,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최대 72kg까지 나갔었습니다. 좀 1.5kg 이제 줄였는데. 그래서 저녁을 계속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안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자꾸 커피를 마시네? 이것도 살인데, 이거. 저는 배는 잘안 고픕니다.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까. 옛날에 그 조금 미리 먹었던 거죠. 미리 네 끼씩 먹었으니까 두 끼씩 먹어도 됩니다. 세 끼씩만 먹어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그거 기억해 놓으세요. 보고, 각부 구조는 안 합니다. 요번에 안 하고 넘어갑니다. 167페이지. 아, 문제 하나만 보고 갈까요? 166페이지에 봅니다. 저그 166페이지에 보시면 11번에 뭐 이렇게 쉽게 시험이 나왔었어요. 아직 굳지 않은 콩의 반죽 질기를 측정하여서 시공연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다? 설령 뭐. 그런데 이거 명시하니 시공연도를 나타내는 값은 뭐고요? 슬럼프 값입니다. 맞죠? 그래서 다른 말로 콘크리트 유동성을 나타내는 값이라 했죠? 그것이 시공연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프 시험을 얼마나 내고 싶으면 크리프를 자꾸 이렇게 냈었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야, 이 인간, 이거 말고도 자주 크리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16회 때 크리프를 낸 거예요. 그리고 표준 간입 시험 있죠? 자주 다루잖아요. 맞죠? 표준 간입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앞전에도 지문 나왔거든. 표준 간입 시험 나올 때까지 또 해야 돼. 그리고 슈미 때만 이미 시험 냈어요. 슈미 때만은. 분말 또는 저기 분말도라 했죠? 시멘트 입자가 뭐다? 고냐? 크냐 이겁니다. 그래서 분말도가 좋은 것은 시멘트 입자가 뭐다? 곱다는 거예요. 가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말도가 좋으면 이겁니다. 분말도가 좋으면 수화 작용은 이 응결 경화는 빠를까요? 느릴까요? 빨라져요.
그럼 빨라지면 뭐가 많이 생긴다? 균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12번에 보면 이게 이제 12회 때 났던 건데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그 부집 아닙니다. 이거 맞네요. 12회 때 출제된 거 맞아요? 자,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그 부집이 벌어지거나 변형되지 않게 연결 또는 고정시키는 건 뭐다? 폼 타이어 2번이죠. 그런데 자 이겁니다. 스페이스 있죠? 아 요거 내야 되는데 지문만 쓴 거야. 아니요. 1번에 나온 놈들은 소중한 놈이 항상.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시험 답을 다른데 유도했는데 1번에다가 뭐 갖다 놓은 거 있죠? 이거는 분명히 써보지 않았거든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6회 때 지문 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3번에 슬라이딩 폼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폼. 자, 그다 적어 놓습니다. 슬라이딩 폼은 미끄럼급 부집입니다. 미끄럼급 부집입니다. 쭉쭉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꿀뚝 같은데 사일로나 둥근 거. 자, 이겁니다. 콘크리트 딱 설치해가지고 그 부집을 타설 해가지고 다 타설했으면 그것을 위로 쭉 뽑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타설하고. 그럼 철거를 안 해, 그 부집을. 계속 뽑아 올라가면서 치는 것이 뭐다? 슬라이딩 폼에, 슬라이딩 폼. 그러면 슬라이딩 미끄럼급 부집으로서 이런 꿀뚝이나 사일로 같은데, 사일로. 여기에 사용하는 게 꿀뚝이나 사일로의 그 부집이에요. 그 부집으로서. 자, 이거는 돌출평, 꿀뚝이나 이런 사일로는 돌출평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그랗게 동그래, 단면이. 그대로 쭉쭉 뽑아 올라갈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돌출 부분이 없는 데 쓰는 거예요. 돌출 부분이, 없는 곳에 쓰는 거예요. 없는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그 부집이 뭐다? 슬라이딩 폼입니다. 슬라이딩, 미끄럼 그 부집, 쭉쭉 뽑아 올라가겠다는 게. 그러면 돌출 없는 곳에 사용을 하는 그 부집으로서 얘는 콘크리트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죠. 계속 뽑아 올라가니까. 콘크리트 일체성 확보에 유리하죠. 일체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유리한 그 부집이 바로 슬라이딩 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퍼레이트 나오잖아. 그런데 유일하게 그 부집과 관련 없는 놈이 뭡니까? 5번에 스티프너잖아요. 맞죠? 스티프너. 스티프너는 철골 구조에서 외부의 뭐다? 자국 방지 목적으로 쓴 게 뭐다? 스티프너였잖아. 스티프너는 또 내. 두 번으로 안 끝냅니다. 스티프너는 여기도 쓰잖아 봐요. 얼마나 내고 싶으면. 아니 딴 거 갖다 놓을 때도 되는데 이 인간들 스티프너 쓰는 거예요. 철골 구조 그걸 땡겨다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출이야, 표출. 자, 지문공사 봅니다. 167페이지. 자, 올해는 개요를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올해는 개요. 작년에, 찍었긴 찍은데 실패했어. 너무 깊이 들어가서 냈어. 홈통은 냈긴 했는데, 홈통 나올 시기에 딱 맞거든. 아니, 딱 맞거든. 아, 홈통 나올 때 내가 이상하게 홈통을 이상하게 알아. 지금까지 홈통 나올 때 이상하게 해줬습니다. 홈통이 나올 거라 했는데 올해는 홈통 하지 말아요. 175페이지. 175 홈통은 하지 마세요. 두려운 사람은 하세요. 나는 시설견을 많이 맞춰가지고 해결리 못해주고 민법도 못해줘야 되는 분 하고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홈통 안 나옵니다 올해. 자 그러면 1절 개요에 집중하세요. 올해는 뭐다? 1절 개요에 집중하세요. 지붕은 한 문제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한 문제. 지붕공사는 한 문제로 보시고 그러면 제일 먼저 지붕의 물매와 재료 나오는데 자 물매 먼저 봅니다. 물매는 물이 빨리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 두는 게 뭐다? 물매 경사. 경사를 두는 것이 물매입니다. 물매입니다. 그럼 물매는
자, 수평 뭐다? 10cm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뭐다? 수직 높이로 나타내요. 자, 지붕 크기는 너무나 다양하다. 크기는. 지붕 크기는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그러면 일일이 이거에 대한 경사도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수직.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수평 10cm를 기준 잡은 거예요. 수평 몇 cm를 잡았다? 10cm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 여기 몇 cm냐? 이걸로 잡은 거예요. 수직 높이 X cm로 잡은 겁니다. 이것이 물매예요. 수직 높이로.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만약에 수직 높이가 얘가 4cm다 가정하다. 4cm였다. 그럼 이 4cm의 물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10분의 4물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4대 10물매, 4대 10물매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100물매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번이고, 근데 3번에, 자, 이 대물매가 나오죠? 대물매와 대물매. 자, 여기 16회 때 문제입니다. 대물매와 대물매. 자, 대물매 개념은 이것을 대물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수평 10cm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정확히 몇 cm다? 10cm야. 10cm가 되면, 자, 경사도가 몇 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확히 45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45도 경사인 10cm 물매를 우리가 간단히 부르자는 거야. 10cm 물매를 대물매라고 칭하겠다는 겁니다. 대물매. 이걸 대물매라고 칭하고, 근데 대물매의 개념은 이것을 대물매로 보겠다는 겁니다. 대물매의 개념은. 자, 이 대물매는, 그러면 45도 경사보다 더 심한 물매도 있을 거다.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가, 자, 이 10cm 이상 되는 경사도도 많을 거다. 여기서부터 45도 이상 되는 경사도도 많을 거다. 이렇게 쭉 경사도 많게. 그래서 10cm 이상 물매를, 이상이 붙으면 무슨 치입니까? 채소 치잖아. 맞지? 이상이 붙으면 채소치야. 채소. 채소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10cm 이상 물매를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 대물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물매와 대물매 중 경사도는 누가 더 가파른 경사가 심한 물매다? 대물매가 경사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비교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 정의 개념은 냈기 때문에. 그래서 대물매와 대물매 중 누가 경사도가 심해진다? 대물매가 경사도가 심해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대물매보다 대물매가 경사도가 더 심하다. 가파른 물매다. 이렇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무슨 물매 나옵니까? 자, 기물매 나오죠? 기물매. 자, 기물매의 개념은 이것을 기물매라고 합니다. 모임 지붕에서. 자, 모임 지붕에서 기물매의 개념이 나옵니다. 모임 지붕 쪽에서. 그러면 이 모임 지붕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69페이지 상단에 그 보면 그 모임 지붕 해놨을 거예요. 두 번째 거. 있죠? 요렇게 생긴 지붕이 모임 지붕이에요. 그럼 모임 지붕은 그렇게 지붕이 안 커. 건물 규모가 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규모가 크면 제일 우측 걸로 지어요. 제일 우측 부분에 합각 지붕 있죠? 맞죠? 여러분들이 경복궁이나 대걸 같은 데죠? 대걸 종류나 아니면 저 사찰 같은 데큰 대웅전 같은 데 있죠? 가보시면 이 지붕들이 다 합각 지붕이에요. 상식을 좀 갖추라는 거예요. 시험은 안 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아,
저기 그물매 그 지붕이구나 아세요? 에 가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오지 말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몰라 우리 가족도 가서 가르쳐줘요 싫어해 내가 가르쳐주는데도 싫어 내가 가서 다 공포부터 싹다 가르쳐주는데 저기 뭐고 뭐고 그랬는데 아 도망가기 바빠 전부 다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된 것이 모임지붕입니다 모임지붕 모임지붕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모임지붕입니다 그러면 모임지붕의 이런 기물면은 이겁니다 자 이쪽 경사도 하고 자 이겁니다 요 사방 요 모서리로 가는 거죠 요 물매예요 요 물매가 기물매예요 여기 사방 모서리 자 이겁니다 높이는 일정한데 지붕이 맞죠 높이는 일정한데 거리가 요 거리나 이 거리는 똑같은데 이 거리나 이 거리는 같기 때문에 경사도가 같습니다 높이가 일정한 이 거리는 멀어지니까 맞죠 높이는 같은데 거리가 멀어지면 경사도는 어떻게 완만해져요 산 능선으로 생각하면 돼요 산을 그대로 올라가니까 경사가 심하니까 능선을 따라가면 거리는 멀어지면 경사도는 어떻게 완만해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산에 올라갈 때 무엇을 타고 많이 올라갑니까? 능선을. 그래서 지리산 천왕봉 이런 데갈때 능선 타고 가죠? 다이렉트로 안 올라가잖아. 맞죠? 아, 그 산길 타는 게다 능선으로 돼 있잖아. 맞죠? 대부분 맞죠? 산 싫어해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물매야. 그럼 기물매는 일반 평물매보다 완만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간바나 똑같이 합시다. 자, 여기 10cm, 요 수평 10cm에 대해서 자, 5cm짜리 물매라고 봅시다. 일반 경사도가 현재 지붕의 경사도가 여기 5cm, 평물매가 5cm야. 일반 평물매가 5cm입니다. 5cm 물매를 가진 이 지붕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물매는 얼마만큼이 되는가 하면 똑같이 작도 하면 돼.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정사각 여기 10cm입니다. 그러면 자, 이 경사거리 빗변 길이는 피다고 보통 여러분들 피다고 고라스 정리 이렇게 피다고 고라스 정리 피다고 고라스 안 했습니까? 몰라 저는 할때 피다고 고라스 정리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길이가 빗변 길이가 10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요 경사도입니다. 그럼 요걸 빗변으로 돌려서 여기 작도법 이렇게 돼요. 요 경사도가 기물매예요. 여기 기물매가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요 경사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부분의 경사도는 어떻게? 요 경사도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평물매야. 여기 평물매인데 경사도인데 기물매의 경사도는 이렇게 나와요. 높이는 일정한데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길어졌죠? 거리가 길어지니까 요 경사도가 나오는 게 기물매예요. 그러면 기물매는 평물매보다 더 완만한 경사도가 나온다. 일반 물매보다 더 완만한 경사도가 나오는 게 무슨 물매? 기물매예요. 기물매 명심하자. 그래서 지붕에서의 물매는 평물매보다 더 완만해지는 게 무슨 물매다? 기물매가 더 완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일반 평물매에다가 5cm에다 곱하기 루트 2, 원래 루트 2로 나눠야 되는데 땡치를 곱하면 돼. 0.7을 곱해버리면 그것이 대략 기물매가 나와요. 기물매. 이것이 기물매예요. 자, 이게 기물매. 그래서 기물매는 명심하세요. 일반 물매보다 더 완만한 경사를 가지게 되는 거다. 완만한 경사도다. 기억을 해 두세요. 기억해서 기물매는 일반 물매보다 더 완만해져. 경사가 더 급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고대 넘어갑니다. 100. 68페이지 물매의 일반적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매 일반적 사항은 1, 2번을 꼭 비교해서 공부해 두세요. 물매의 일반적 사항에서는 1번과 2번을 비교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대개 급경사, 급한 경사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붕 면적, 그 지붕 크기죠? 지붕 면적이라는 것은 지붕 크기를 의미하겠죠? 지붕 크기요. 그럼 지붕 크기 면적이 클수록 위에 내리는 자, 비의 양이나 눈의 적설량이 많아지니까 그걸 빨리 내려보내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경사를 어떻게 급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주 리조트의 경우는 지붕 면적만 크고 뭐가 됩니까? 경사도를 안 둔 거예요. 부실공사에서는 경사나 많이 뒀으면 관계없거든. 경사 많이 뒀으면 그거 붕괴 안 됐습니다. 경사도 안 두고 부실공사한 게 그것 때문에 이게 붕괴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래서 2번 봐요. 재료의 크기가 클수록 물매는 어떻게? 그래서 재료 크기하고 지붕 크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재료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재료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지붕 면적이 똑같은데 여기는 재료를 큰 거 두 개 써서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는 지붕 면적은 같은데 재료를 갖다가 작은 것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재료를 작은 것을 많이 써서 지붕을 이으면 이음부가 조인트가 많아지죠. 그럼 누가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작은 것을 쓰면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경사를 어떻게 더 많이 두셔야 되는 거야.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정글의 법칙에서 지붕 만들죠. 요새 병만이가 이제 제대로 만드는 것 같아. 공부 좀 해가 갔는가 봐. 초반에는 엉터리로 만들더라고. 내가 그 작년에 이야기했잖아. 재료를 붙일 때 어디부터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하단부터 아래에서 붙여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재료가 작은 걸 쓰면 어떻게 됩니까? 경사를 많이 둬야 돼. 그래서 비 하나도 안 세요. 비 하나도 안 세게 할 수도 있어요. 자연 그 재료 이용해가지고 지어도. 이론은 내가 완벽히 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실무는 병만이보다 못하지만 이론은 진짜 완벽하게 돼 있잖아. 시키는 건 내가 잘 시켜. 내 감독관 가면 죽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안 나갔습니다. 시공 쪽으로. 회사에서 나 뽑아가려고 했거든. 저는 공무원으로도 특채 채용하려고 다 뽑아가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이 다 뽑아가려고 했거든. 내 성격을 알아가지고. 내가 가면 애먹습니다. 저는 내가 오냐 되면 여기 5시 나오고 막 이랍니다. 직원들 다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 누수성이 어때? 작은 재료 쓰면 누수성이 어떻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를 어떻게? 완만하게 만들지. 경사를 더 가파르게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재료가 작을수록 경사는 어떻게? 가파르게 해야지 물이 안 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1번, 2번 꼭 비교해놔야 돼. 재료의 크기하고 뭐다? 지붕 면적, 지붕이 크게 하고 반대로 간다. 재료가 작으면 비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더 경사도를 많이 둬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봐요. 밑에 봐요. 밑에 박스. 박스 보면 평판 슬레이트 소형은 몇 센치? 5 나오죠? 못 읽어요. 5천공 나오죠? 5cm 물매잖아. 그런데 골판수의 대형판 얼마다? 3cm잖아. 재료가 커지면 어떻게? 물매는 완만해지는 거예요. 재료가 작을수록 물매는 어떻게? 가파르게 하는 겁니다. 경사를 많이 둬야 돼. 그리고 자, 드디어 전제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일기를 하세요. 물매를 하세요. 물매. 자, 아마 순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서. 물매 쭉 잘 보세요, 올해는. 올해는 아마 앞에 물매 정의해 놓고요. 요 물매 순서 공부해 놓으세요. 올해는 여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정확히 못 찍으니까 요새는 감각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혹시 열 싸그리 다 해놔, 이 파트를. 얼마 안 되잖아. 167, 168이죠? 이걸 싸그리 다 해놔. 앞전에 홈통 시방서가, 아, 내가 시방서 좀 따는데, 그거 빼고 저 구석구석 한줄 따가 다 냈어. 아, 이 인간들 더러워 죽겠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기억해 놓으세요. 물맷 쪽을 정확히 봐야 돼, 물맷 쪽. 뭐, 그럼 나는 저 인간 못 믿으면 이쪽을 조금 더 공부해놔. 자료를 찾아서 떠나. 근데 이것도 다 못하고 있죠? 자료 찾을 여가 그리 있어요? 그러면 2.5cm, 3cm, 4cm, 5cm 있죠? 그거 외워 놓으셔야 돼. 2.5cm하고 3cm짜리하고, 자, 순서대로 외우나, 물매를. 2.5cm짜리 몇개 있고, 3cm짜리, 4cm짜리, 5cm짜리 물매가 있죠? 순서적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아마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올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조건 나옵니다. 재료의 조건에서는 보시면, 2번 가지고 냈었어요, 2번. 열 전도율 가지고. 자, 지붕 재료가 열 전도율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잡읍시다. 자, 이게 있죠? 머리털이 있잖아요. 이게 열 전도율이 클까요, 적을까요? 이게, 자, 크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빡빡 깎아보세요. 빡빡 깎고, 랩을 한번 딱 써보면, 이야, 이게 적은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랩 쓰고 한번 나가봐요. 진짜 시원할 겁니다. 맞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 겁니다. 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머리 아픈 것처럼 아플 겁니다. 맞죠?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안 되면 차두리한테 물어보면 돼. 여름에 열더 받나, 한 번은? 빡빡 깎았으니까. 야, 차두리가 나이 들지만 요새 생각이시 공을 차죠? 몰라, 나는 느낌이 옛날에는 차두리가 막 차는 것 같았었는데 요새는, 야, 생각을 하면서 차는 것 같던데. 자, 그래서 적고, 그 다음에 불연제일 겁니다. 불연제. 불연제입니다. 난연제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잖아요. 초가 지붕이 안 맞았던 게, 초가 지붕은 불연제가 아니었죠? 옛날 초가 지붕 알죠? 볏짚으로. 그래서 옛날 전쟁하다가 횃불로 아까 지붕에 하나씩 던지놓으면 다 타버리잖아, 맞죠? 불연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얘는 불연제는 아니라는 거, 불 붙이면 탄다는 거. 그다음에 1번 봐두시고, 내수내외, 자, 습도에 의한 신축이 적어야 돼요. 책가세? 습도에 의한 신축이 적어야 됩니다. 습도에 의한 신축은 적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172페이지 봅니다. 아스팔트 싱글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합니다. 아스팔트 싱글. 자, 아스팔트 싱글은 여러분들, 이게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자, 아파트 간혹가다 설치된 데, 그러니까 아스팔트, 이 싱글은 아파트 주동 출입구. 주동 출입구가 경사 지붕으로 돼 있을 때 거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인 재료 보셨을 겁니다. 보셨어요? 아니면 주택 끝을 때 한쪽에 이렇게 경사진대 이렇게 붙였던 거. 뭔가 얇은 걸 먹어서 못으로 처가에 박는 걸 보셨을 거예요. 못 봤어요? 왜 나만 보지, 왜? 하여튼 관심이, 아니, 옛날에도 봤는데. 나는 자주 봤는데. 이렇게, 이래 주택도 일부분 이렇게 경사지붕 이렇게 해놨죠? 부분 부분 해놨는데, 거기다 우리 뭘 딱딱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안 보면 대화가 안 돼. 아파트, 아니, 그래서 이렇게 출입구 있죠? 주동 출입구가. 경사지붕으로 돼 있는 아파트들. 거기 보면 뭐 붙여놨어요? 뭐 딱딱 붙여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게 나는 많이 보는데 염들 못 보네. 관심이 없어서 그래. 그게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자, 그래서 왜 갖다 놨는가 하면 앞으로 갈것 같아서. 미래는. 아, 홈통도 내가 옛날에 안 나왔을 때 왠지 낼것 같아가지고 갖다 놨거든. 그 홈통도 지금 홈통이 몇번 했나?
총 4번 냈거든, 홈통. 싱글은 아직 한 번도 안 냈어요. 아파트가 연간이 있거든. 홈통은 왜 냈는가 하면, 아파트의 홈통은 선홈통은 있거든. 선홈통. 아니면 저런데, 경로당 끝에는 처마홈통 이런 거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경로당 있는데. 그래서 그걸 했거든. 근데 요거는, 아파트 주동 출입구 부분이 경사지문으로 되어 있을 때 요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는데. 그래서 아스팔트 싱글은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조금만 합니다. 이번에. 아스 싱글에 설치해 보십시오. 싱글에 설치해서 1번에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그래서 싱글용 못은 일반 콘크리트 못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물 못을 모르니까 그물 못을 써도 됩니다. 그물 못은 어떻게 생겼, 예. 자, 그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물이가 빨판이 양쪽에 두개 있죠. 그물, 피 빨아먹는 그물이 몰라요? 잡아 땡기면 양쪽이 딱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물 못은 이렇게 생긴 못이에요. 이런 식으로. 호치키에서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못, 여기 그물 못이에요. 이게 그물 못입니다. 야, 그물 못은 어떻게 생긴 못이지? 네, 그 못도 뭐 조짐 못도 있고 그물 못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머리 아프니까. 아, 실제로 조짐 못도 있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조짐 못은 못대가리가 없어야 돼. 팍 문드러 못도리가 못대가리 툭 튀어나오면 이건 조짐 못이 아니야. 조졌다는 것은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하는 거잖아. 아, 그건 여기에 관련 없으니까 통과. 자, 2번 지붕 너레에서의 설치 나오죠.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 경사면과 채갓의 직교 방향이에요. 경사면하고 뭐한다? 직교. 자, 경사면이 이렇게 졌으면 이대로 공사하지 말고 어떻게? 옆으로. 오케이? 직교. 직교니까 이게 경사면이니까 직교가 이쪽이 직교잖아. 맞지? 직교! 그럼 여기 쫄로지 묶고 이렇게 공사 나가는 거네. 직교에서 설치하고. 그리고 자, 그 채갓에 직교 채갓에 평행 방향 하면 안 돼. 평행 방향이라 경사면과 뭐다? 직교 방향으로 설치하려면 하려. 자, 전체적으로 작업 진행 방향, 대각선 방향, 지붕 뭐다? 상부 쪽입니다. 밑에서 위로 진행하라는 겁니다. 아래에서 뭐다? 위쪽으로. 그래서 상부 쪽으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하부 쪽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상부 체크하세요. 상부. 봐두십시오. 잘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못 박기 몇 가지만 볼게요. 못 박기는, 자, 그 3번, 자, 173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그, 아스팔트 싱글 못이나 그물 못은 아연 제품 또는 아연 도금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 못은 부식당 하면 나중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식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아연, 그래서 아연이나 아니면 무엇이다? 아연 도금제를 사용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것도 저겁니다. 옛날 함석판 있죠? 양철판 있잖아. 그 함석판도 아염 도금한 철판입니다. 아염 도금 해놓은 거예요. 그 양철판 쓰면 녹슬죠? 그러니까 아염 도금 해놓은 거예요. 그게 걔가. 보시고,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 2번이었구나. 그래서 그 2번 책가세, 못의 사용량은 싱글 형태에 관계없이, 싱글이 무슨 싱글 형태든 관계없이, 싱글 한 장에 몇개 사용해 봐라. 네 개씩 사용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4번 체크하고, 그물 못을 사용하는 것은 지붕과 그물 못 상부가 평행되도록 그물 못을 박아야 돼요. 자, 그럼 이건 다른 뜻이 아니고 이거예요. 자, 여러분, 호치키에서 다안 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호치키에서 확 박았는데 책에 팍 박았는데 그러면 저 종이하고 평행하게 돼 있어야 되죠? 한쪽이 찌우딱 해가
튀어나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거 같이 평행하게 박아주란 건데, 평행이 되도록 박아주란 건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